잡초만 가득합니다. 풀도 깎아주지도 않았네요. 잡초만 가득합니다. 애기가 어디냐 하면은 이름 모를 자유용사의 비입니다. 군번도 없이 이쪽에서 싸운 문명의 용사들, 이름도 계급도 군번도 누구 하나 아는 이 없어도 그 불멸의 충원은 결의의 가슴 깊이 세려져 깊이 빛나리라. 천추의 불을 님들의 만세여 언제나 푸른 동해물처럼 영영 무궁할지어다. 그런데 영영 무궁하기는 그냥 이렇게 재단을 이렇게 이렇게까지 방치를 해버리네요. 이거는 벤트가 색이 다 벗겨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름 모를 용사의 비. 여기 이쪽 동쪽에서 이쪽에 동부전선에서 이분들이 막아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동부전선에서 시간을 끌어줘 가지고요. 이게 전력이 다시 보충이 돼 가지고 전선이 다시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부전선이 무너지면은 원래 하루 만에 춘천을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그게 무너져 버렸으면은 이 나라는 저희들은 북한의 김정은이 밑에서 50도 안 돼 가지고 죽든지 가난해서 죽든지 배고파서 죽든지 병들어서 죽든지 숙청당해서 죽든지 그랬을 거예요. 야, 말은 잘 해놨네요. 지금은 다 자유의 땅. 애기님들이 고이시는 설악에 영광의 탑은 높이 섰나니. 탑이 이렇게 높이 섰어요. 펜트칠 탑 벗겨진. 아하, 붉은 원수들이 성남 파도처럼 밀려오던 날 조국의 이름으로 최후까지 싸우다가 꽃잎처럼 흩어진 수많은 영들, 호국의 신이여, 님들의 이름도 계급도 군번도 누구 하나 아는 이 없어도 그 불멸의 충원은 결의의 가슴 깊이 새겨져 길이 빛나리라. 천추의 불을 님들의 만세여 언제나 푸른 동해물처럼 영영 무궁할지어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뭡니까 진짜. 이렇게 이게 위에만 이렇게 깎아놓고 밑에는 전혀 관리를 안 하네요. 이렇게 풀이 그냥 막 풀이 이렇게까지 저 재단을 전혀 닦지도 안 했네요. 재단을 전혀 닦지도 않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재단은 닦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향 피우는 것이 이렇게 물 들어가 있고 이야 진짜 너무하네. 야, 이것 보십시오. 그 윤 대통령이 이거 한번 보세요. 저기 저 누굽니까? 보고 그 보훈부 장관 박민식 장관입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건 뭡니까? 이게 지금 미끼가 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문명의 용사비를 먼저 챙겨야지. 아니 이 사람들 이분들이 목숨 내걸고 싸웠던 인민군을 저 그런 사람들이나 우리 국가 세금으로 지금 이렇게 공원 만들어 준다는 게 이게 나라가 완전히 이 강주시장이 제정신 그 사람만 제정신이 아닌지, 강주 시민들이 제정신이 아닌지, 강주 시민들이 그냥 도매금으로 지금 욕을 얻어먹게 생겼어요. 이게 뭡니까? 강주 전라도에서 빨치산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잖아요. 빨치산은
어디서 수입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빨갱이 빨갱이가 이게 저 오른쪽에 그 붉은색 완장 차고 다녀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네들이 제일 먼저 폭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이니까 또 보복을 하고 서로가 또 보복하고 그러다가 그 부모 잃은 자식들이 고아가 돼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또 그대로 그게 서로가 원수하듯이 그냥 그 골이 그대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거고 건강보험 적용받으면서 사는 거고 건강하게 사는 거고 그런데도 뭐가 부족해가지고 죽기 직전까지도 투쟁의 과업을 완성하자 그렇게 하면서 죽는다니까요. 이 남한에서 이거 윤 대통령이나 박민식 장관님이 이거 보시묻고 이거 전파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무명의 용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나라가 위기에 있으면은 나서려고 하겠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정신이 죽어버린 겁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분들도 참 귀한 자식들이고 그랬을 건데 끌려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진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진짜 서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매미만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